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데일리 문화대상에 어쩌면 해피엔딩이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뮤지컬 부문이 대상을 수상한 건 제2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충무 아트홀 프랑켄슈타인이 수상하고 6년 만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작품성과 독창성, 발전 가능성과 흥행성, 지속 가능성 등 뮤지컬 부문의 5가지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데일리 주최 이데일리 문화재단 주관 문화체육부관광부 우리은행과 KG 할리스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의 대상작은 부문별 최우수작 6편 가운데 심사위원단 투표와 온라인 투표, 이데일리 문화대상 운영 사무국 평가를 합산해 선정했습니다.